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승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 시음을 할 건데요. 오늘은 독일 둔켈러버인 아잉거 알트바이시 둔켈과 둔켈 바이젠인 파울라너 헤페바이스 둔켈을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둔켈이라는 말이 들어간 맥주끼리 비교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어두운 맥주이기 때문에 맥주를 따르고 색상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파울라너 브랜드는 지난 헬레스라고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나오네요. 오늘 새로 등장한 파울라너는 헤페바이스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밀맥주 기반으로 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반 헤페바이스랑 라벨을 비교해 볼까요? 예,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흔하게 이제 파울라너라고 부르는 헤페바이스 맥주인데 그 얘 라벨을 보면은 낮의 느낌이 있어요. 라벨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미 색깔부터가 예, 이렇게 색깔부터가 이제 낮에 이렇게 공원에서 마시는 느낌이고 이제 파울라너 둔켈바이스 같은 경우는 밤에 마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정화가 안 돼서. 거품 많이 나오니까요. 네, 잔 조금 더 기울여주세요. 예, 원래 밀린 많이 나서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상만으로는 좀 구분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파울라너 둔켈바이스 쪽 기반이 밀맥주라 따를 때 거품이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맥주 시음 포인트부터 알려드리면요. 네. 둔켈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독일어로 어둡다를 뜻하는 단어예요. 네. 영어로는 다크에 해당하죠. 맥주의 색상은 어두운 색 메가의 포함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라거 에일에 상관없이 어두운 메가가 다량 포함되면 색상은 짙어집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미넨 일대에는 여러 종류의 둔켈 맥주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잉거와 같은 둔켈 라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어두운 메가와 라거 효모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며 다시 말해서 라거 타입의 맥주예요. 반면 예, 둔켈 바이젠 같은 경우는 혹은 둔켈 바이스, 둔켈 바이젠이라고 불리는 그 파울라너 같은 경우는 어두워진 맥주의 베이스가 라거가 아니라 헤페바이젠이에요. 그래서 바이젠은 태생적으로 라거 발효하는 게 아닌 상면 발효 효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분류법상 에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 얘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든 게 얘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울라너는요, 라벤 디자인을 이제 얘네끼리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둔켈 바이스는 밀맥주 기반이기에 효모가 발효할 때 내는 맛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은요, 여기 아잉거 둔켈 라거의 메가적인 맛의 부분과 파울라너 헤페바이스의 효모 발효 맛 부분을 버무린 것이 둔켈 바이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시음을 해볼까요? 네. 먼저 뭐부터? 아잉? 예. 네, 그러면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예. 뭐부터 하는 게 낫나요? 이거 먼저 마셔볼게요. 예, 예. 약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일반 파울라너도 한번 마셔볼까요? 네. 역시 잘 따르신다. 이게 라거지 않아가지고 얘도 한번 마셔보시고 얘네 둘을 비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하면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얘랑 얘랑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조금 더 향긋하고 좀 약간 꽃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요. 네. 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보다는 좀 더 무거웠어요. 그리고 살짝 달달한 맛이 나긴 하는데 향긋한 맛이랑은 좀 다른 달달한 맛? 향긋하면 얘가 좀 더 세죠. 그쵸? 좀 덜하죠. 네, 맞아요. 얘는요? 얘는 고소하죠. 고소하고 근데 라거라서 그런지 탄산기가 얘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얘가 더 좋은데요?
저도 그런 게 여기는 거품은 많은데 탄산감은 이쪽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데 이제 좀 가벼운 뭐죠? 초콜릿 맛? 어. 네. 진하지는 않고 묵직하지는 않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느끼는 약간 고소한 국물 같은 맛이 나지. 약간 비스킷 같은 느낌이라든가 약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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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파울라나 헤페바이스 비어는 우리가 아주 예전에 맞아. 첫 시간에 먹었던 거라 오랜만에 다시 부셔보시는데 네. 아까 꽃향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약간 그 효모에서 나오는 발효 맛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얘는 라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랑 얘랑 합친 게 얘거든요. 얘랑 얘랑 합친 게 얘예요? 예. 그러니까 둔켈과 바이스 비어를 합친 게 둔켈 바이스. 아. 예요. 근데 혹시 둔켈바이젠에서 탄맛이나 쓴맛은 많이 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안 나요. 확실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둔켈이라 불리는 것들은 스타우트류에서 나는 탄맛이 노골적으로 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낄 때 둔켈바이젠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합쳐진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둔켈 라거의 고유의 메가맛과 헤페바이스의 효모 맛이 각각 따로 접할 때보다는 조금 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메가맛은 둔켈 라거보다 좀 약하고 효모 발효맛은 헤페바이스에 비해 약하죠. 아무래도 혼합 제품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얘기하실 때 두 분이서 둔켈 바이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둔켈 바이스라고도 하잖아요. 뭐 이게 다른 건가요, 말이? 아니요. 그 독일식 밀맥주를 부르는 말이 헤페바이스와 뭐 헤페바이젠, 뭐 바이스 바이젠 이렇게 두 개니까요. 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둔켈바이스는 시중에서는 좀 구하기 어려워요? 아니요. 그 헤페바이스에 비하면 가짓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독일 밀맥주 브랜드 다른 것 중에 에딩거라고 있어요. 이 편의점에라도 네네네. 있는 건데 이 헤페바이스는 베이지색 라벨을 가졌는데 갈색 외관에 이제 어두운 둔켈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예. 근데 에딩거는 둔켈 바이스로 안 돼 있고 그냥 둔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락인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에딩거는 밀맥주 전문 양조장이라 걔네가 둔켈이라고 그러면 둔켈 바이젠. 아, 생략. 생략. 예. 그리고 다른 브랜드는 우리 첫 시간에 나왔던 바인슈테판 헤페바이스 있죠? 네. 예, 이것의 둔켈바이스 버전도 대형마트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둔켈 라거 대표로 나왔지만 독일의 아인거 양조장도 밝은색의 헤페바이젠과 어두운색의 헤페바이젠을 둘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들어와 있고요. 자, 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인거 양조장에 오늘도 대해서 오늘도 역사시간? 역사시간. 아인거 양조장에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인거는 187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브로링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넨이라는 맥주의 도시 미넨에서 네. 남동쪽으로 한 25km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로 치면 한 분당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귀여워요. 아잉이에요. 아잉. 그래서 아잉이라는 도시에서 만든 맥주인데 네. 아잉이라는 도시가 서울의 서초구만 하는 데인데 인구가 짱해. 예 그런데 인구를 들으면 더 놀라워요. 왜요? 작년 기준으로 5,420명이 산 5,420명?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5만 아닌가 했는데 5,420명. 되게 작은 동네. 되게 작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조장이 이제 1878년부터 양조를 해서 지금까지 한 140년 정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대체로 미넨 안에 있는 거나 아니면 좀 미넨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양조장이 훨씬 활성화가 되면서 이쪽에서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될지를 엄청 고민을 했었대요. 그 독일이 통일되고 이런 독일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네. 고민 끝에 투자하자 해서 1200마르크를 투자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보수를 하고 이 아잉 그 양조장을 가면 특이한 게 유리로 된 우리 유리온실 같은 돔으로 돼 있대요. 네, 네. 돼요, 이게. 식물원 같은 느낌. 예, 식물원 같은 느낌. 그게 이제 밀맥주 양조할 때 주는 오픈 발효조를 이용해가지고 네. 전통은 유지하면서 현대화 시켜서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고 현대화를 잘 병행한 양조장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아잉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맥주가 있는데요. 셀레브레이트 도펠보기라고 운예관을 할 건데 네. 그 맥주가 원래 이름이 승 안드레아스 어렵다 승 안드레아스 보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승 안드레아스가 뭔가 했더니만 여기 보이는 성 성당 아 성당이에요? 예, 이 성당이 동네가 똥 이렇게 생겼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런가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이렇게 생긴? 예. 그리고 뭐 작은 브루어리라면 브루어리 양조장인데도 그 밀맥주 관련된 라인업을 다양하게 뭐 지금은 한 12가지에서 13가지로 생산한다더라고요. 어, 진짜 많다. 예. 그 밀맥주도 잘하지만은 네. 이제 라거 맥주 쪽도 되게 잘해서요. 예, 독일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 인정하는 예, 브랜드. 마트에서 못 구하니까 네. 좀 그런데 네. 그 맥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맥주입니다. 네. 네, 아무튼 둔켈바이젠들 가운데서요. 파울라노 둔켈바이스나 이제 에딩거 둔켈바이젠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네 캔만 원에 상시 포함되는 제품이에요. 짱 싸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